당장 귀국 성명,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기름값, 밥값 정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밥값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50만 원은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네.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네. 관행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뭐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밥값이란 무엇인가.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현 변호사님. 아까 분명히 박성현 변호사님이 이거 밥값이라고 한다고 정말 밥값으로 알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밥값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관행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온전히 민주당 측에서만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더 이상 큰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정당이 어디이든 간에 이 자체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 자체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법 위반이나 정치장학법 위반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발언의 의도에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돈의 전달 과정이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1대1로 대면하는 구조가 아니죠. 전달하는 경로이다 보니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당법은 특이하게도 예.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데 알선한 사람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과거 박희태 돈봉투 사건과 달리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세세하게 지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한 일, 그로 인해 알선 행위자가 중하게 처벌된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충격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과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주로 이제 밥값도 안 되는 돈을 언급하고 있는데 논란이 일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린 거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김수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름값 정도, 밥값도 안 되는 돈 정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별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인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그 지금 장경태 의원 뭐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제 구태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대 교체 뭐 이런 것을 기치에 걸고 정치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고 자체는 그 어떤 구태 정치인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아주 악습을 견지했던 그런 옛날 정치인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라면 참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만큼은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터졌든 정의당에서 터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터졌든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5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냐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반응하는 것이 좀 이번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유례가 깊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맞다.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끝끝내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조국 교수도 북콘서트 열고 이거 막 돈 벌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본인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와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이건 다 검찰개혁을 위한 거였고 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그 방탄의 어떤 수위가 낮긴 하지만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50만 원 큰돈 아니다, 300만 원은 기름값 수준이다, 우리의 단일 대우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면면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끝까지 우리는 옳다라는 식으로 초지일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게 옳은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관행은 이제 정말 끊으려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을 해서 정말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